6권에서 12권, 72회차 서 8시 입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들 그 이산혜연선사 바시문 여섯 번째 시간인데요 어, 여러분들 8시 8시 9페이지시 그 밑에 중간쯤 이 세상의 권속들도 두고 놓고 할것 없이 해서 지난 시간에 고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얼기었던 애정 끊고서부터 나무 시아본 사서가문을 해서 마무리 단계를 하고 그다음에 신중 단예불로 넘어갈 건데요. 그 얼기었던 애정 끊고서부터 같이 계속로 한번 헐키 어떤 애정 끊고 삼계고에 뛰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 이다공 끝이 싸운 들이네 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적, 들도 일체 종지로 지다. 하모스가 무니볼 라무스가 무니볼 라무시 아본사 가니 자, 얽히었던 애정 끊고라고 해서 어, 얽히었던 애정이 뭘까요? 결국은 우리는 어, 태어날 때빈 음, 마음으로 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본성이라라고 하고 이걸 중생성이라라고 이제 육근 육경을 부딪쳐서 형성되는 마음을 중생성이다라고 하는데 결국 얽히었던 애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안 아니비설신이가 색성량 미촉법을 부딪쳐서 형성된 모든 마음. 여기에는 뭐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 좋고 나빠하는 마음, 행복하고 불행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전부 뭐요? 얼기였던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중생성의 모든 것을 끊어야 된다. 그래서 얼기였던 애정 끊고 삼계구해 뛰어나서 그랬어요. 그러면 삼계구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삼계는 육계 색계, 무색계란 말이죠. 이걸 달리 표현하면 탐, 진, 시의 세계예요. 그래서 탐진치로 형성되는 그 고통의 세계, 이 삼계고해지요, 삼계고해. 그래서 중생들이 생사에 유전하는 미의 세계라라고 해 있는데, 생사라 표현하면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뭐 태어나고 죽는 세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아니어요. 바로 우리 마음에서 형성됐다가 없어지는 이 자체를 생사라고 해. 마음에서 형성되는 걸 생이라라고 하고 마음에서 없어지는 걸 사라라고 해요. 모르는 분들은 육신에 태어나고 죽음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결국 마음에서 형성됐다 사라진 걸 우리는 생사다. 그러면 그 마음에서 형성되고 사라지는 게 없으면 업이라는 게 형성되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좋다나 쁘다 하는 것이 형성이 되면 이것이 전부 업으로 나타나지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애정이 되는데 이것을 벗어나야 우리는 결국은 삼계 고해를 뛰어넘을 수 있는데 바로 유정의 경계를 세수로 나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 욕계, 색계, 무색계는 무정이 가는 곳은 아니에요 무정이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돌이나 나무나 이러한 생각이 없는 이런 물체가 가는 것은 아니어요. 그러면 누가 가느냐? <laughs> 유정중생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유정중생이기 때문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좋고 나쁘고 탐진칠를 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유정의 경계를 세수로 나눈 것을 우리는 삼계고회다. 또한 생사윤회하는 미혹의 생존계를 분류했다. 그래서 삼유생사다 또는 삼유라고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욕계색계 무색계를 우리는 삼계라라고 하기도 하고 삼유라라고 하기도 한다. 그래서 그 삼계는 바로 모여요. 욕계 6천, 세 음, 색계 18천, 무색계 4천. 그래서 삼계 28천이다. 그래서 바로 욕계는 우리는 욕심의 세계를 나타내는 거고, 색계는 물질의 세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무색계는 정신의 세계를 나타낸다. 그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허공끝이 사운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했어요. 자 여기에서 소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지 자기 개인이 처해 있는 여건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소원으로 알고 있어요. 음,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 소원은 개인적 여건을 이루는 것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소원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불교에서의 소원이 왜 그러느냐? 자 부처님이 가장 중시했던 게 바로 뭐예요? 고통받는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을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일에 제일 전념을 했어요. 그럼 우리 불자들의 소원은 뭐예요? 바로 그 부처님이 그러한 소원을 세워서 했듯이 우리도 똑같이 부처님과 같은 소원을 세워서 실천행을 하는 게 소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 나오는 소원은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 참뭐 자기 개인적인 원을 이루는 걸로 알고 있는 분이 있는데 단한 구절도 불교에서 나오는 소원은 뭐에다 중생구제 의 소원이지 자기 개인적 소원을 이루는 소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착각을 하면 안 돼. 예, 네, 불교 용어로 소원 나왔다고 하고 거기다 이고 우리 아들 잘 되게 해 주세요. 우리 신랑 잘 되게 해 주세요. 이건 불교하고 거리가 38,000리나 뭐예요? 달라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 주세요. 우리 신랑 잘 되게 해 주세요 하면 불교의 대자대비가 아니라 뭐예요? 자기 이기와 욕심의 아집으로서 형성되는 탐욕심이에요. 그럼 부처님이 그걸 가르쳤겠냐는 얘기예요. 바로 뭐예요? 내가 고통받는 방법,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배워서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전해주는 게 우리 불자들의 소원이에요. 쉽게 예를 들면 나의 이득을 추구하고 내 원한을 얻는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남들이 원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고통을 없애주는 일을 하는 걸 우리 불자들의 소원이라고 해요. 완전히 다르죠? 자기 걸 챙기는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주변을 챙겨주는 게 우리 불자 소원이. 에요 그래서 온유공한 진리를 깨우쳐서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진리를 전하는 소원.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뭐예요? 혼자만 편해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혼자만 불법을 알아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알면 뭐예요? 아는 대로 무조건 전해야 돼요. 이게 밥값 하는 거예요. 이게 숨쉬는 값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숨쉴 자격이 없고 뭐예요? 밥 먹을 자격이 없는 불자예요. 그걸 안 하면 자격이 없어요. 불자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를 뭐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를 알면 하나, 둘을 알면 둘, 셋을 알면 셋. 자기 아는 대로. 그래서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종지 이루어지다. 그는데 일체 종지. 유정 무정이라는 것은 바로 뭐 유정은 우리가 보살이라라고 하면 보라그러요 보디 사트바라고 해 사트바. 그 사트바가 유정 중생이 사트바. 그래서 살다바 살타 살다 이렇게 배워요. 중생 이렇게 배워요. 생존하는 자. 유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음이 있는 살아 있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 비해서 초목이나 산천이나 대지나 비정 이런 거는 전부 다 무정이라고 그래요 무정중생. 자, 제가 어제도 강의 내용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유위와 무위가 있어요, 그죠? 렇 그럼 유위가 뭐고 무위가 뭘까요? 유위 무위 유위가 있고 무위가 있어요. 이건 뭘까요? 우리 맨날 배우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유위법, 유루법, 무위법, 무루법 배 배워요. 유위는 찌꺼기가 있는 것이고 무위는 찌꺼기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요. 그럼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면. 저 밖에 관음지라라고 하는 팻말이 있어요. 바위에 그것은 무위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글자를 새겼어요. 관음지라라고 그것은 유위예요. 소가 한 마리 저기 서 있어요. 그럼 그것은 무일까요, 유일까요? 어, 무위에요. 소를 끌고 오려고 뚜레를 뚫어가지고 고삐를 매서 끌고 왔어요. 그러면 유일까요, 무일까요? 유에요. 구름은 유일까요, 무일까요? 무이에요. 그러면 구름을 보고 아 구름이 이쁘다, 막다 이런 건 유일까요, 무일까요? 유에요. 바로 무위는 자연의 상태. 있는 그대로의 자연의 상태를 우리는 무위라 그러고 유위는 뭐예요? 그것을 인용해서 활용하는 거. 쉽게 예를 들면 유위는 달리 인위라고 그래. 인위. 인위. 무슨 얘기냐? 사람의 의해서 자기 생각대로 만들려고 하는 작용. 이 유위 그러니까 유위법은 다 유정법이고 무위법은 다 뭐예요? 무정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위를 이루어야지 결국 뭐예요? 공안이치를 터득하게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살아있는데 마음이 육근의 작용과 육경의 작용이 하나도 없는 돌과 같을 때 우리는 그걸 갖다 뭐라라고 해요? 도다 깨달음이다 이렇게 표현. 그러니까 쉬운 거 아니지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아주 쉬워요. 저렇게 바위 쳐다보고 멍 때리고 있으면 난도인이에요 네, 야, 바위가 왜 저렇게 생겼어? 이러면 난 뭐예요? 중생이 돼버려. 신랑이 12시 들어오든, 1시 들어오든, 2시, 2시에 들어오든, 그냥 신랑 들어오는 거 보고 어서 오세요. 하면은 무의예요. 근데 왜 이렇게 늦었어요? 이러면 이건 뭐예요? 유의예요. 그럼 무위법을 터득하면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 무위의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참다운 무위를 가진 인간이다라고 해서 본성을 우리는 달리 뭐라고 그래요? 무위의 진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유정이 무정과 같이 되는 거. 이게 무위예요. 그래서, 일체 종지를 이루어지다라고 해 있어요. 일체 종지는 뭐예요? 일체 모든 이치를 다 깨달아지다라고 해 있는데,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지를 이루어지다라고 이산의 현선사 발언문의 소리 맨날 하는데, 절에 가서 이거 읽으면서 남편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자식 잘 되게 기도하는 사람은 이산의 현선사 발언문하고 내용이 합의되어 돼요, 반대가 돼요. 그럼 그게 불자로서 타당한 거예요, 안 타당한 거요? 어. 그러면서도 이안, 이산의 연선사 발음을 읽으면서 남편 잘 되고 자식 잘 되게 해달라 그러고 신매장구 대달라니 하면서 탐진치를 끊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뭘잘 되게 해달라고 소원 이루게 해달라고 탐욕을 빌고 그럼 전부 불법에 타당한 거 역행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알면 어떻게 돼요? 그런 거 감히 못 해요. 그러니까 뭐 해주십시오 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또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불교의 기도는 하겠습니다 이루겠습니다 기도지 이루게 해주십시오 성취하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불교 아니 미신이에요. 무슨 얘기죠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산 현연 선사 발언문의 내용은 발언문 그대로 내가 이대로 실천하겠다라고 서원을 세워 사는 용어예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자 121페이지인가요? 어, 신중단 예보들. 신중단 예보들. 우리가 대웅전의 예부를 마치고 나면요 신중단을 향해서 신중예불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요즘은 보편적으로 신중예불를 많이 생략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우리가 불공 기도를 해도 삼보통청을 하고 신육전으로 돌아서 중단권 공을 한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그런 걸 많이 생략하고 삼보통청을 하든 뭐 관음청을 하든 결국 뭐에 신육년에 반야식경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원래는 중단권 공으로 들어가서 다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신중에 대한 예불은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가 아니다라고 있어요 부처님 법을 배우고 옹호하는 결국 같은 도반으로서의 예우다 그래서 신중전에는요 당신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전부 모여 함께 불법을 깨우치자 하는 뜻으로 반야심경을 하는 것이어요 반야심경을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어떠한 의식이나 행사에 있어서 반야심경을 하는 것은요 유정중생이 되었든 무정중생이 되었든 뭐 진법계든 허공계든 뭐참부다 뭐예요? 불법을 배우고 익혀서 깨우치자. 이 뜻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의식행사든지 반야심경을 하는 것은 심지어 어느 종단에서는 천도제를 해도 반야심경 하나로 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연가가 됐든 음, 유정중생이 됐든 사람이 됐든 짐승이 됐든 반야심경 이치 하나만 깨득하면 뭐예요? 천도제 끝나는 거예요. 천도제 나중에 여러분들 다 해설해서 공부하겠지만 이미 배운 분도 있겠지만 천도제 사상이 뭐예요? 돌아가신 영가가 혹시 혼이 있다면 마음속에 탐진치로 인해가지고 결국 원한 갖지 말고 다 비우세요. 다 가지고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내용이 천도제거든요. 여러분들 천도제만 한뭐 시간 두 시간 하는 행위가 결국 하나로 묶어버리면. 세상이오이다 공한 거니까 그 위치를 알아서 혹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애증과 원한이 있다라고 하면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걸 가지고 있으면 삼계 이십 팔천 삼계 구천에서 벗어나질 못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음속에 삼계 구천 못 벗어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속에 탐진 짓고 애증이 있고 애욕이 있고 원한이 있으면 못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내려놔야 삼계 구지 구천을 벗어날 수 있으니까 벗어나십시오. 이런 이야기거든요. 나는 그 벗어났는지 안 벗어났는지 아직 하나도 못 봤는데, 그게 이제 천도제예요. 천도제. 그러니까 그 뜻을 길게 한 시간 넘게 그거를 독성을 해서 결국 하나로 묶어버리면, 반야심경에 오온계공도 일체고 있고 아홉 글자를 끝나요. 여러분들, 대 반야경이 육백품이 있잖아. 육백품. 그지 않아요? 그 책이 나한테 다 있거든. 육백품 반야. 10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 28권이야 그것도 한 페이지에 이렇게 한 줄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위에다 딴 아래다 딴. 옛날 책들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보일 듯말듯 내가 찌르르 깨알같은 글씨로 위에다 딴 아래다 딴. 이게 한 1000페이지 되는 걸로 해서 28권으로 돼 있어 아, 아마 그거 저 죽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강의 못할게요 지금 할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건 내가 다 보지도 못했어요 그 반야야. 그 가운데 하나가 건강반야고. 그2 8권의 반야의 내용을 하나로 딱 쪼개면요.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그거를 줄여놓은 게 반야심경이고 반야심경을 줄여놓은 게 뭐예요? 아홉 글자. 온계공도 일체고. 이걸로 끝이 나. 글자가 몇잔줄 아세요? 반야경이? 4 7만자야 47만, 47만 8천장인가 그래. 0할거 음. 엄청 많거든요. 할거 엄청 많아. 그러니까 나는 마음이 급해가지고 말을 타고 그0 0앉0 앉아 0도 그냥 거기서 막 그냥 회0리0 0 0면서0만 보고 가는데. 어느 날 뒤를 쳐다보니까 하나도 안 쫓아오는 게어 이게 그러니까 갈 길을 잃고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때가 많아요. 내가 길을 잘못 가는 건가 아무도 안 오니까 그잖아 어디 길을 가는데 여러 시 같이 가면 맞는가 보다 가는데 아무도 없이 혼자만 정신없이 갔어 따라오겠거니 하고 아무도 없어 그럼 맞게 가는 건지 틀리게 가는 건지. 아, 참. 그래서 신중전에 우리가 이제 반야심경을 하는데, 음. 어제, 그제도 제가 책을 전부 꺼내가지고, 이제 다음 강의는 뭐로 할까 하고서는 책들을 쭉 정리하다 보니까, 어, 옛날에 공부했던 것이 보여요. 이렇게 줄을 쳐 놓고, 토달아 놓고. 참 감회가 깊습니다 음, 참 감회가 깊어 어, 지장 10년경이니 뭐 전등록이니 뭐 이런 것도 쭉 줄쳐놓고 법화경이니 뭐토 달아놓고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좀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때 했을 텐데 또 그런 아쉬움도 있고 아, 지금부터라도 좀더 새롭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책을 펴고 공부하는 마음하고요. 지금 다시 이렇게 둘 쳐보니까 아, 느낌이 완전히 다른 거 있죠.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전혀 생소했고 알지도 못했고 이해도 못했던 내용들을. 토를 달고 찾아 쓰고 하나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들쳐보니까, 웬만하면 한 8, 90%, 아, 이게 이, 이 소리였고, 이게 이해가 다 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모르에 몰라도 불교 처음 배울 때 천수경 했던 거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다시 그때 공부했던 걸 뒤척여 보면 지금 보는 거 하고 어떻게 돼요? 상황이 무지 무지 달라요. 오늘 돌아가서 옛날에 공부했던 거 이렇게 한번 살펴보세요. 무지하게 달라요. 그리고 인식도가 달라져 있어요. 우리가 흔히들 신중은 신통매용하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면 많은 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일부 종단에서는 신중기도를 굉장히 중시 여기는데도 있어요. 그러면 냉정히 보면 신중이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옛날 뭐 서유기 같은데 보면 어, 현장 스님이 결국 스님 현장 스님을 그 함께 대동했던 음, 세 제자들이 있잖아요 손오공이 사우정이 정흥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결국은 신중들이거든요 신중들 그러면 아 어, 그 신중들을 위해서 우리가 별도로 단을 차려가지고 불공 기도를 하느냐고요. 인사를 해도 스님한테 하고 신중들한테는 그냥 고맙다라고 하지 스님 빼놓고서는 신중들만 우리가 기도를 하느냐고요. 그래서 원래 법도에는요 신중 불공 기도라고 하는 게 별도로 있지는 않아요. 단지 뭐요 어, 불보살님께 예를 올리고 나서 그 태공 그 물리는 음식을 대접하게 돼 있지, 별도로 하게는 안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 목헌스님은 신중전을 다 없애고, 칠성산신전을 다 없애고, 신중 기도는 아예 하지도 않고, 신중전은 절도 아예 안 했던 스생님들도 많으세요. 부처님께서 화음경을 설할 때 보여드린 신중들을 다 우리는 화엄성중이라고 그래요, 화엄신중이라고 그래요. 그 신중들 가운데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불법을 배우고 부처님 법을 옹호하겠다라고 발심을 내서 움직인 신들을 우리는 보할 호자 법법자에서 호법성중이다, 호법신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 불가에서는 대략 백사위 신을 갖다가 호법성중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백사위 신. 그러면 냉정히 보면 그 신들이 뭐 신통명하다라고 하지만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에 하면 신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 신? 결국 마음의 작용이라라고 했잖아요. 내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은 신이에요, 신. 그래서 마음을 장애를 일으켜 주고 마음을 기쁘게 해 주고 슬프게 해 주고 하는 것들이 다 신이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 갑자기 기쁜 일이 생겨가지고 내 마음이 기뻐졌어. 그러면 그게 무슨 신이에요? 시신이야. 시신. 희신. 기쁨신이 들어왔어. 내 본래 마음은 고여했는데 어떻게 돼요? 기쁨이 들어와서 나를 기쁘게 했어. 그럼 시신이야. 나를 슬프게 하면 뭐예요? 애신이야. 나한테 욕을 했어. 그러면 욕신이야. 거기다 나를 때리고 욕을 했어.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이 귀신이야. 그래서 몸의 장애를 일으키는 게 귀고 마음의 흔들림을 갖다주는 게 신이다. 내 마음이 아니 부처님 그렇게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렇게 따져보면 신중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신으로서 살아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뭐예요? 신중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뭐, 우리가 천수경에서 오박내 안이 지 신진을 했잖아요. 모든 만물을 다 편안하게 해준 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중전에서도, 뭐, 일례를 하나 들었어요, 여러분들. 산소에 가지 않아요. 석묘에 가지 않아요. 이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요. 달는데 어느 지역에 가니까 그산소 있는 산신님을 막 엄청 끔찍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묘할 때그 조상님들의 묘에다가 뭐요? 술을 따르기 전에 산 쪽을 향해서 술을 따라 놓고 산 쪽을 향해서 절을 하세요. "이 뭐냐?" 그랬더니 이 묘를 지키는 산신님께 먼저 인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해서 산신님께 인사드리고 술 따르고, 그 다음에 묘에 와서 술 따르고 이렇게 하더란 말이죠. 산신님을 여러분들 보셨어요? 저도 아직 한 번도 못 봤어. 근데 이제 만화나 그림으로는 엄청 많이 봤어요. 아, 이래일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음, 이럴 것이다. 못 봤는데 어떻게 됐든. 그 산신님을 진정으로 위해서 하는 걸까요? 내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걸까요? 결국 그거예요. 신중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내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가 예를 갖추는 것이지. 특별히 뭐 살아있거나 존재를 해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내 가정을 편안하게 해주게 그런 분들이라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갓데고사를 지낼 때도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갓데고사 할때 어디에서 제일 먼저 해요, 여러분들? 음, 조항에서 제일 먼저다. 그럼 부엌을 지키고 있는 신 보셨어요? 하지만 뭐 거기다가 갓데고사 할때 제일 먼저 하잖아요. 물도 떠올리고 뭐. 그거 하나 하고 나면 이제 어디로 가요? 불씨 꺼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불씨 꺼지지 말라고. 불씨가 꺼지면 밥을 굶으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그그 그, 어, 부엌에 정지라고 그랬잖아요. 정지 그죠 정지, 정직간이라고 그랬잖아요. 뭐가 있었어요? 정지가 있었는데 거기가 밥하는 데에 불 떼는 데를 뭐라 그랬어요? 아군이라고. 그러면 아궁이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아그니에서 나왔답니다. 아그니. 아그니가 뭐예요? 불신이라고 그래요. 불신. 인도 브라만들이 섬겼던 아그니신, 불신. 그래서 불신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뭐라 그랬어요? 아궁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말로 이거를 뭐예요? 아궁이라고 한 거예요. 아궁이. 불신을 모시는데요. 불신. 불신이 있고. 밥을 굶으면 안 되니까 불씨가 항상 살아있어야 되니까 제일 먼저 조항에다가 불을 키고 불을 떠놓고 그랬어요 왜 불씨가 없으면 바꿈잖아또 계속 우리가 밥을 안 굶으면 불씨가 안 죽잖아 그래서 옛날에는 뭐예요 불씨를 쓰고 재로 덮어놨잖아요 그리고 낮에 다시 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열구서는 종이 같은 걸로 아니면 솔잎 같은 거 마른 거 갖다가 얹어서 불피고 우 이랬잖아 그 불씨 가지고 오면 안돼 그게 아근이신 아그니신. 아근이신 아궁이라는 거지 먹는 거 해결하니까 그밥 먹으려면 이제 또 어디로 가요? 반찬 있는 데로 가야지 반찬 어디다 놨어요? 장독대 된장, 고추장만 있으면 밥 먹는 거 지장 없잖아 간장 그래서 장독대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엌에서 밥을 해서 반찬 갖다 먹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먹는 게 이상이 없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요? 세상에 사람이 그 전에 보면 뭐 10살 미만 아이들, 9살 미만 아이들은 생일 때꼭 운묵에서 할머니들이 음식 갖다 놓고 생일날 빌죠. 그저 뭐 손바닥 지문 없어지더라고 그저 잘 먹고 잘 싸야 돼. 잘 먹고 잘 싸야 돼. 아무게 대주. 응? 어? 며그진잘 아, 먹고 잘 싸게 해 달라고 이런단 말이야. 왜? 잘 먹고 잘 싸는 병이 없거든요 병이 없어. 잘 먹고 못 싸거나 못 먹고 잘 싸거나 이거 다 병이에요. 그러니까 잘만 먹고 잘만 싼 병이 없어요. 그래서 먹는 게 해결이 되면 이제 어디로 가서 빌어요? 응. 측간실, 화장실. 그거 하나 하고 나면 이제, 먹고 싸는 거 걱정 없으면 그 다음에 무슨 걱정이에요? 비바람 막는 거. 그지 않아요? 비바람 막는 거. 그러니까 대들보에다가 필요. 비바람, 안 막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것도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좀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마당에서 간단한 뭐 상추도 갖고 이러잖아요 음. 마당신 그럼 그거 이제 잘 갖고 오면 은 누가 자꾸 빼간단 말이에요 그럼 못 빼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울타리를 쳐놓고 대문을 만들어 놓고 수문장신 그럼 여기에 나온 신들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런 신들을 여러분들 다 봤어요, 못 봤어요?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거? 내 마음의 평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편하니까. 그럼 가택고사 하는데 여러분들 터주 대 신이니 뭐, 가택신이니 뭐, 다 보셨어? 사업장에 있는 그 영업대감 다 보셨어? 그거 모셔놓으면 장사 잘 된다고 무속인들 해가지고 영업대감들 잔뜩 영업하는 집마다 죄 모셔놔. 그 신들 모셔놓는 거거든. 큰일 나는 기어, 그거. 나중에 치우려면 어떻게 할게요? 때려 빻 부술게요? 그런 자신감 없은 거 모시지 마. 나다 다니면서 한백 군데는 다 때려 빻 부서줬어. 집집마다 다니면서. 근데 여러분들은 못하잖아, 그거. 큰일 날까봐. 무속인들한테 시켜봐. 체리는데 돈 천만 원. 없애는데 돈 천만 원. 그럼 그거 모셔가지고 그돈 버느냐고. 또 영업이 잘안 되면 어떻게 돼? 영업대감한테 충분히 대우를 못해서 그렇다고 뭐 영업대감 달래는 구슬 또 해야 하네. 또 해야. 참. 그거나. 불자들 신중 기도하는 거나, 다를 거 있어요? 그럼 무속인 집이 어떤 데고 절집이 어떤 데요? 하는 건 똑같은데? 이름만 절이다, 무속인 집이다, 다르지 하는 내용은 똑같으면, 그게 절집이냐고.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됐든 신중들을 편하게 한다라고 하는 건 신중들을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그거를 이용해서 내가 편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야.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신중단에 들어가서 그거 얘기하는데 시간 다 끝났네. 응. 다계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다지나았어요 다계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요. 합장들 하시고. 피방세리 해신 위명요 시제상보 가산비상이 일어나 무아이 타 진리와 지혜를 세상에 이익에 견주어 보면. 지혜는 세상의 등불이 된다라고 했어요. 이 지혜가 바로 이 진리가 세상의 가장 으뜸가는 재물이요 보배이고 우리가 즐겨 찾는 세상에 있는 재물 보배라고 하는 것은 참 뭐요 다 덧없는 것이니라. 우리가 흔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오욕낙으로 빚어지는 것들은 다 소용이 없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지혜를 터득해야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 얘기에요 여러분들 지혜 깨쳐서 어, 평안한 무으시고 세상에 보여지는 것 아무리 많이 쌓아도 행복 순간이에요 자꾸 더 쌓려고 으 그래 근데 내 마음의 지혜를 깨쳐서 만족할 줄만 알면 그거는 이 없든 상관없이 늘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삼사시고요. 불교학결론 6권에서 12권, 제 72회차 서일보이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물하십시오.